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.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. 이 사람이 누굽니까?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잘 아시죠. 예, 와인버거 장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한 분입니다. 거의 뭐 전 기간을 했습니다. 가장 큰 레이건 대통령의 업적은 뭐냐? 그 당시에 소련 연방을 해체시켰습니다. 그렇지. 그 전에 화해한다는 화해 무대에 있던 그런 냉전 상태에서 화해 무대로 갔던 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타워즈를 비롯해서 군비 확장 정책을 쓰고 소련 보호 따라오라고 했습니다. 이 모든 계획의 이반자가 바로 와인버거 장관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소련이 따라가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됐습니다. 다 독립했죠. 그때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이 책을 썼습니다.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. 와인버거 장관이 자신의 경험, 국방부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한 어떻게 보면은 앞날의 예언서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다섯 곳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중에 러시아 연방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독립한 국가를 침공할 것이다. 우크라이나의 전쟁 바로 2022년 초에 났지 않습니까? 두 번째가 중동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.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작년부터 났습니다. 세 번째가 어디냐? 중국이 대만을 자발 상쾌를 할 것이다. 네 번째가 일본이 또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전쟁 같은 것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을 와인버거 장관은 그때 우리나라를 뽑았습니다. 내용을 예. 500페이지 책인데 간결하게 내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뭔 일이 맞습니다. 뭔 예. 일입니까? 아까 말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5.18 광주 사태와 같은 거의 내란 수준의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면 이때 침투시킨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찰 또는 군복으로 위장시켜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산주의 잘하는 사체놀이 시체를 이용한 이런 거로 인해서 북한이 침공을 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하면은 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. 그 다음에 전술핵 포함한 핵전쟁,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입니다. 가능성이 적더라도 국가는 한번 무너지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되고 여기에 가장 큰 대비가 뭐냐? 그런 유혹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정말 200석 보수파가 200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을 하게 하고 다시는 주사파 운동권의 정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. 예. 자, 이 사람은 30년 전에 넥스트 워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지만 예. 근래에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이죠. 예. 이 사람이 다시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이 사람은 누구예요?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지금 뭐 미국에서 원래 대선이 있습니다. 트럼프 집권 시에 CIA 국장을 1년 정도 하고 미 국무장관을 2년 정도 한 사람입니다. 현존하는 뭐 여러분 와인버거 장관은 돌아가셨습니다.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략가 중에 가장 저명한 분입니다.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. 이분이
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. 아, 이분은 웨스트포인트도 수석 졸업을 하고 또 하버드도 로스쿨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와서 바로 재작년이죠. 와서 한 이야기가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안 났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기자들이 물을 때에 다음 전쟁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? 바로 당신들이다. 한국이다.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.